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여러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유튜브 영상에 잘 안 올라갔던 차량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대 벨로스터, 이제 2018년형의 JS 1.6 터보 스포츠코어 차량을 제가 두 대 준비했는데요. 와, 엄청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컬러풀하죠. 그래서 영상이 또 많이 안 올라갔던 차량들이라 차량 좀 설명 좀 드리고, 이런 차들은 어떤 연식에 얼마큼의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측에 있는 차량은 벨로스터 JS 1.6 터보 스포츠코어 2018년식의 키로수 36,000km 탄 차량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레드 색깔의 이제 벨로스터 JS 1.6 터보 스포츠코어 18년식의 43,000km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우선 지금 차이점은 똑같은 차량의 똑같은 등급의 차량인데, 똑같은 CC의 차량이고, 이제 색깔이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왜 금액이 다른지도 이 영상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우선 이 차량은 금액이 1,670만원에,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차량은 1,790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액 차이가 120만원 정도 나는 차인데요. 왜 차이 나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벨로스터 이제 JS 모델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선 되게 컬러풀해서 여성분들이나 이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타죠. 또 터보기 때문에 좀 속도감도 즐기고 싶고, 이렇게 유니크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으로 쭉 이렇게 둘러보시면 노란색 컬러의 이제 휠도 상당히 예쁘게 블랙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위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실내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실내도 이렇게 안에 공간, 뭐 앞자리야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뒷자리 그래도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잘 빠져 있어요. 그렇죠? 앞자리 이제 다리 시트 포지션 편하게 놓고 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우선은 제가 키가 180, 이 멘트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81에 몸무게가 이제 100kg 조금 넘는 약간 거구예요. 거구인데 제가 탔을 때, 자, 이렇게 허리를 등에 대고 약간 좀 늠름한 자세로 간다고 하면 천장의 머리가 살짝 닿습니다. 하지만 좀 세우고, 허리를 좀 세우고 등을 일자로 하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서 약간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뒤에 공간은 실상 크게 탈 수는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뒤쪽으로 와서 후방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공간은 생각보다 작은 차에 비해서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골프채백이 가로로 긴 거는 아쉽게도 이 길이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적당한 크기의 좀 작은 가방이라면 들어갈 것 같지만 큰 골프채백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셔서, 네, 이쪽 외관은 이제 해치백, 전형적인 해치백 스타일로 약간 좀 이렇게 귀염, 뒤태는 귀염귀염하고 앞쪽은 이렇게 좀 날렵한 디자인으로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휠 부분도 상당히 좋고, 신기하게도 아까 우측에서는 뒷문을 여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문을 못 엽니다. 네, 한쪽 이제 3도어라고 하죠. 3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전석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색상은 이제 검정이나 이제 레드가 좀 조합이 돼가지고 좀 더 젊고 좀 강렬한 이미지를 이렇게 좀 주는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보여드리면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렇게 주변 테두리 좀 꾸며놔가지고 여성분이 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시동도 좀 한번 걸어보면 바라랑. 와, 엔진 배기음이 확실히 약간 스포츠카 타는 것처럼 빵빵하네요. 그쵸? 뭐 마우라가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 확실히 이런 터보 차량들은 악셀 민감도가 일반 승용차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옵션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제 뭐 블랙박스랑 썬루프, 뭐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열선 통풍 시트 좌우측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뒤에 페달 시프트, 핸즈 프리 기능, 이런 것들, 측후방 감지기, 차선 이탈 감지기, 옵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도 열리게끔 할 수 있는 버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약간 옛날에 좀 벨로스 이런 거 조금 좀 작은 차들 생각해보면 오로지 달리기 위해서 옵션들은 많이 좀 빠진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옵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틀린 그림 찾기 뒤에 이제 스포일러가 요거는 있고 요거는 없고 했을 때 이제 외관차 요런 것들은 개인 취향 개취로 이제 뭐 다시고 안 다시고 할 수 있는 문제 같고요. 레드 색상 사양도 잠깐 보면 뭐 딴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외관이 색깔이 이제 다른 거랑 뭐 트렁크 공간이랑 요런 거는 다 똑같고 네 이렇게 실내도 다른 옵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식이랑 키로수가 비슷하다 해서 같은 차는 아니니까요. 네 엔진 배기음은 상당히 똑같고요. 안에 옵션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치크광부터 좌우측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제 옵션은 그냥 빼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 노란색 차량이랑 같게끔 시트 색깔이 이제 검정 색깔 레드 섞어가지고 같은 느낌을 똑같이 주고 있고요. 네, 전방에서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 또 다른 거를 지금 또 하나 찾았는데 노란색 쪽 범퍼에는 이렇게 바람 통풍 할 수 있게끔 이런 장착이 없죠. 네, 요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이 더 싼 이유는 이 차량은 뒤 휀다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고가 뜨기 때문에 거진 한 100만 원가량 좀 저렴한 거고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차가 더 예뻐 보이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좀 더 좋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랑 오늘 이렇게 벨로스터 이런 차량들 보셨는데 아 이런 차도 있었구나. 이 차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많이 흔히 보는 차량 아니고 또 영상을 찍어주신 와이프도 처음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그 벨로스터 두 대가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 차의 금액 이렇게 이 차의 금액 이렇게 이 차의 옵션들 이렇게 이 차의 옵션들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세세하게 띄워놔 드렸으니까요. 이 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판매용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런 차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열심히 할 수 있는 필승모터스 김정훈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모터스!